일단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네, 있었고요.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야에게 얘기죠.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문창 후보자의 낙마와 또 지난번에 안대희 후보자의 낙마, 그러다 지금 이제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은 사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근데 단지 우선 첫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시기가 별로 안 좋아요.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신 게. 지금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오늘 하시고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원 총리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화된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거. 여권의 그 고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정원 총리가 그때 사의를 표명했던 거거든요. 사실 정원 총리 그 자체는 책임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단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가 보인 그 약간 혼선, 무능, 이런 것들 때문에 책임을 지는 어떻게 보면 총리제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리제. 뭐그 얘기 따로 있으면 네. 얘기 드릴 거고.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기도 오늘 굉장히 그 주목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말씀 별로 없고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야당의 반응이 왜 사람 탓을 안 하고 제도 탓을 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야당이나 여당이 청문회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꿔야 되겠다는 데는 공감이 형성돼 있으나, 지금 이제 여당의 지금 이 뭡니까? 여권의 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지금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저 말씀 하시니까 뭔가 그분들의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정 총리를 유임하게 된 대통령의 뭐 고민, 이런 거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사실 뭐, 유임 당일날은 저도 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를 하자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대통령 한 얘기 중에, 신상 털기식, 여론재판식의 이 비판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제도를 뭐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상 털기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 특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그 선출을, 임명을 해서, 우리가 그 국회에서 선출할 때는, 정말 먼지 하나 다 털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상하게 분위기가 청문회까지 가기에 신상이 너무 털려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신상은 계속 털어야 됩니다. 비공개 공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상 털기 시도 그냥 계속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가족적인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근데 그 얘기도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그 지명하기 이전에 사전 검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뭐 인력의 부족인지 방법론의 잘못인지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이런 그 약간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정보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사전 검증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처럼 그 사전 검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문회 제도는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못되면 언론에 비판을 많이 돌리고 여론재판식이다, 신상털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아주 투명하게 돼가지고요. 그 인터넷에 그글 남긴 게그뭐 저도 10년, 20년 전에 난게다 남아 있습니다. 신상은 다 털려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그 녹음하려고 그러면 야, 그 녹음하지 마라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렇죠. 네,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니까 네. 말이죠. 자,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인사 탓도 아니고 이번 제도 탓도 아니다. 정치 풍토의 탓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당이 거꾸로 정권을 잡아서 임명을 하면은 종북 프라임, 이거를 지금 보수 쪽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또 거꾸로 입장에서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예, 근데 부분에 뭐 대해서는. 저도 흔히 보수 여권 패널로 분류가 많이 되는데 제가 뭐 존경하는 우리 전현직 변호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분명히 두 사람의 국무총리 지명은 잘못된 그 인사의 그 실패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다 그 진솔한 그 얘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근데 도덕성을 검증을 하는 것 같으면 신상 틀게야라 뭘 해도 상관이 없죠. 위장 재료를 했다라든가 뭐 부정 축제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경직하지 못한 어떤 생애가 있다면 그건 신상 틀어야 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뭐 다시 내 되돌려서 또 이런 말을 네, 합니다만은 사상의 뭐 자유. 자기 내용 뭐 이쪽 보수시에서 보면 명백한 자기기거든요. 그래서 사상 검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청문회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인준을 못 받더라도 청문회에 갔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했던 2000년에 우리가 이제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청문회보다도 가장 고급스러운 청문회가 이번에 됐을 것이다. 아니 문창거 그 후보자도 충분히 자기 얘기를 했, 충분히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네, 저도 그리고 예, 그리고 질의했을 사람도 그럼 당신 친일파냐라든지 어떤 역사관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지상 중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명한 후보자를 이런 식의 공격을 받는데 이틀 귀국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전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명철회를 이제 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으면 지명철회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본인이 사퇴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 낙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낙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문창극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낙마를 했다. 이러니까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레토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이 참 대통령에게 정말 하기 힘든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아까 김갑수 선생이 뭐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마음속에 다 부글부글 끓죠.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로 청문회까지도 가지 않고 청문회에 가서 예컨대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인준에서 폐결로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은 여야가 다 지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물론 기명투표는 아닙니다만은 뭐 양심상 다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총리는 어느 정권에서도 못 찾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총리를 하고 나서 아 저분은 대단히 성공적인 총리를 마쳤다. 이런 분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아, 잠깐만요. 저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바로 꽂아주세요. 네, 일단 김갑수 선생님 받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국희 선생님 얘기한 거에 제가 같은 생각이어서 네. 전제를 먼저 말씀하신 거에 네. 보탤게요. 그냥 같은 네. 생각입니다. 네. 뭐냐면 지금 신상털기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상의 문제는 그게 만약에 미리 인사권자가 점검을 했으면 청문회도 못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오른 문제된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청문회 오를 수 없는 가령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 뭐 개인을 너무 단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밝혀져 있는 내용 갖고 보자면 학계에서 도저히 이게 돌립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런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샅샅이 파헤치면 도대체 누구를 사람으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쓸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대라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길게 말 안 해도 다 알죠. 조금만 일 할래도 뇌물 주고 살았죠. 뭐 별 금융실명제 있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풀어갈 때도 검은 돈이라는 게 그냥 굴러다녔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끊임없이 해왔죠. 그 과정에서 인식이 성장하고 삶의 자기관리가 있었고 이런 많은 분들도 있고 거기서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문제 있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이게 물리적 나이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젊은 20대, 30대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멋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기성세대, 기축을 좀 대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령 부하를 떠나서 시대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젊은 나이대에 리더급이 필요한 때가 됐다. 또 하나, 나이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가령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 닷컴 열풍 생각나십니까? 닷컴 회사를 창업해서 하는 건 다 20대들이었고 실패도 많고 문제도 많았다고 그러지만 경제 이 전체 구도가 굉장히 한 번씩 흔들리면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한국 경제가 국제 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상털이를 염려한다면 우리는 언제 투명한 사회를 도대체 한번 살아볼 것이냐. 그러니까 신상털이에도 전혀 먼지 안 털 사람들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국민들이 감안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네. 과거 사회에
어차피 때를 묻히고 살았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용납이 된다. 네. 이건 대단히 곤란하다. 근데 김교합 평론가 말씀.